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성은 없고 변명만 있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의혹과 비난은 당 소속을 넘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을 벗어나 국토교통에 6년 동안 특혜 배정을 받았고 심지어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위를 이용해 마음껏 사익을 추구하고 건설업계의 로비스트로 공공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안행위, 기재위, 국토위, 예결위를 거쳐오는 동안 족족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정비리의 종합세트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탈당에 무소속으로 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부정비리의 근원은 국회의원직으로부터 연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란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사실 박 의원은 정계 입문 전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전문건설 협회장과 전문건설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할 때부터 숱한 의혹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특급 관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관심과 활동이 축적돼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나아가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음을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쏟아지는 제보를 종합해보면 지금이야 박 의원 개인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정도지만 언제든 정치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박 의원이 이 정도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잘알 것입니다. 아직 본론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11억 원 누락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어림 반푸너치도 없는 일입니다.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이다 보니 조력을 못 받고 혼자 재산 신고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어 실수했다고 뭉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변명거리가 될 턱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조수진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박덕흠 의원에 이어 또 하나의 국민의 짐을 더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